죽게 무서워서 아버지 혼자 사셨으면 좋겠어? 아버지 돈을 다른 사람들이 쓰는 게 아까워서 재혼은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말이야? 지금 아버지가 재혼하시면 상대방은 완전 봉자문고야. 너도 곧 결혼할 거지. 그럼 속 썩이는 자식도 없지. 우리 아버지 앞으로 한참 더 경제활동 정수나 이상 없지. 완전 딴 사람한테 좋은 일 시켜주는 거라고 이 맹취야. 도대체 오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니? 어? 아무것도 모르면 국으로 가만히 있어. 아버지 재혼하시는 순간 너랑 나랑은 찬밥이야. 아버지가 하시겠다고 해도 만류하는 판에 지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 저지다 저지. 결사 저지. 알아들었냐? 관두자. 오빠하고는 거사를 도모할래야 할 수가 없겠다. 아, 저녁 먹고 가. 돈 아까워서 동생한테 스파게티 한 그릇이라도 주겠니? 야, 말이라고 하냐? 동생인데 그깟 스파게티? 내가 인심 쓴다. 네가 좋아하는 그 뽀모도로로 먹고 가라. 내 치즈 듬뿍 얹어줄게. 됐어. 감동으로 목이 메어 넘어가지도 않겠어. 지수. 우리 석지수 언제 철드냐? 어? 눈 뜨고 있어도 코 물어뜯는 세상인데 쟤는 너무 인간적이라니까. 어쩌고 있나 모르겠네요. 데려다 주는 게 아니었는데. 당신은 걱정 안 돼요? 은하 말이에요, 은하. 아니, 은하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어요? 당신 어제 무슨 일 있었는지 잊어버렸어요? 당신이 걱정한 게 정확하게 뭐예요? 당신 어쩜 그렇게 태평해요? 당신 몫까지 태평해야지 어쩌겠어요. 당신은 작은 문제를 크게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아무렇지도 않은 일을 자꾸 긁어서 부스럼 만들고 있어요. 은하는 은주하고 달라요. 부서지기 쉬운 아이란 말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당신이 유난하게 감싸고 노는 바람에 학교에서 왕따를 당했고 왕따 된 아이 정응하게 만들 노력은 안 하고 학교 옮겨주기에 바빴어요. 사람이 사람 좋아하는 게 왜 나빠요? 은하가 스스로 판단하기 시간을 주고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당신은 나와 애들을 위해서 한 게 뭐예요? 구경만 하면서 맨날 내 탓이죠, 맨날. 엄마, 저 왔어요. 아니, 저 이제 오냐? 아, 예. 엄마는요? 저기 애 봐주러 갔어. 배고프지? 나 얼른 상 차려줄게. 응? 아유, 됐어요. 엄마 오면 먹죠, 뭐. 생태국 시원하게 끓여놨어. 한 숟갈 먹어봐. 아, 됐다니까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먼저 먹어. 늦게 먹으면 안 좋아. 아, 됐다는데 진짜 왜 그러세요? 내 손으로 너한테 밥 한 끼 먹이는 것도 뜻대로 안 되는구나. 좀 있으면 미국 간다면서? 저기요. 아, 누나하고 내가 그렇게 보고 싶었고 걱정이 됐다는 분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요? 나 진짜 이해 안 되네. 어린 자식을 버리고 나간 여자라면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라고들 하던데. 아니, 그 연세 분들은 웬만하면 자식들 봐서 참고 사는 게 대세 아니었나요? 미안하구나. 할 말이 없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버려서 미안한 자식들한테 안 듣게나마 돈벗들에 싸들고 나타나서 호강시켜줄 건 아니잖아요. 늙고 오갈 데가 없어서 여기 계시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아, 그러면은 제발 우리 입장 난처하게 만들지 마세요. 누나도 나도 우리 키워준 엄마한테 의리가 있잖아요. 뭐 솔직히 염치가 있으시다면 여기 눌러앉는 게 말이나 돼요? 우리 명주 얼굴 보기 미안하지도 않아요? 아무튼 그 눈치밥 먹는 사람들끼리 그 눈치껏 행동해야죠. 예? 피가 땡겨? 땡기기 뭐가 땡겨? 에휴, 어릴 적 기억이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야 뭐가 땡기든지 말든지 하지. 에휴.
내가 내 욕심만 차리고 있는 거야. 공연히 잘 살고 있는 애들한테 분란만 일으키고 나준 애미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할머니, 너도 나만큼 소가리가 많구나, 응?